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로그인 옵션 중에 페이스북, Federation Authentication을 우리가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페이스북을 딱 클릭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우선, 자, 레지스터에 여기 있는 OS의 페이스북으로 이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누구를 실행시키냐면 페이스북 스트래티지를 실행을 시킵니다. 페이스북 사이트로 이동을 했다가 거기에서 인증을 처리하고 다시 돌아올 때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 프로파일 정보와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데 그때 우리는 뭘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OS ID 값을 조회해서 즉 페이스북에서 알려준 프로파일의 ID 값과 앞에 페이스북 콜론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결합해서 authID를 만들고 users라고 하는 배열 안에 있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검색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긴 요거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SQL select from 그죠. where authID는 authID db query SQL의 params의 authID는 authID then function result라고 해서 만약 results의 length가 0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숫자를 추가시켜야죠. 그리고 0이 아니라 0보다 크다면 그러면 존재하는 사용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로그인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로그인을 시킬 때는 don의 두 번째 인자로 자, 여기 있는 results의 첫 번째 원소를 전달하면 될 것이고 만약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요 밑에 있는 new user라는 거죠. 카피해서 SQL insert into user authID display name 이메일 그리고 values라고 해서 여기에 그대로 이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 치환자니까 이렇게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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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db query SQL 문 params의 new user라고 하는 요거 요걸 넣어주고 then function 그 다음에 사용자를 잘 추가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new user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죠. 만약 오류가 있다면 여기에서 function error 이렇게 해서 promise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에러가 있는 경우에 두 번째 인자의 함수가 호출되니까 거기에 우리는 콘솔 로그로 개발자만 볼 수 있게 로그를 화면에 출력시키고 예, 터미널에 출력시키고 그리고 don에 그냥 에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예전 코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자, 나중에 뭐가 안 돼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이걸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param이라는 property의 값으로 객체를 정의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해갖고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로그인 버튼 누르고 페이스북을 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인이 잘 되면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계속하다 보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 로그인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는 그 이유가 아직 못 찾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일이 재현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 원인을 찾으셨다면 제 수업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혹시나 로그인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분명히 로그인은 됐는데 이렇게 헬로우가 안 뜨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오리엔트 DB를 이용해서 이 인증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인증이라는 건 정말 제가 강의를 만들어 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정말 거대한 거예요. 거대한 거.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건 그 시스템에서 가장 복잡하고 배우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언제나 인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인증은 쉽게 정복되지는 않는 분야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좀 긴 호흡으로 도전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트 DB를 이용해서 인증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